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대비 전략 그리고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의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다시 불거진 중동 국가의 불안감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실 예정인가요? 네, 일단 뭐 네. 그 최근 시장 자체가 워낙 그 불안 요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뭔가 좀 불안 요소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아마 그 투자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한동안 어쨌든 국제 유가 시장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좀 가나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사실 확 달라졌죠. 그 카타르가 테러 단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소식이 딱 나오면서 이제 일제히 카타르와 단교를 하는 어떤 국가들이 많아졌고요. 그와 함께 지금 다시 나온 게 이제 오펙의 감산을 지난번에 합의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취소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강타한 이런 중동 국가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게 유가 관련이 움직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게 될 것이죠. 미국 시장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떤 아시아 국가도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포인트를 잡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바레인 등이네개 국가가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을 하면서 중동에서 갈등이 표출되었고요.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카타르가 테러 단체를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보통 보면 이제 중동 4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지 시간으로 4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단결을 다 해버렸습니다. 일단 외교를 다 차단했다는 의미고요.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카타르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각국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성명서를 내면서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을 그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를 단절 또는 단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오펙 감산 합의 취소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지금 유가 시장도 한번 출렁거리고 있고요. 뭐 저점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살펴보자니 말씀하신 것처럼 블룸버그 등 외국 언론에 의하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네개 국가들은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될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대비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네. 각국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우디와 바레인 같은 경우는 국제법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보호된 국가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카타르와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중단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주면서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교 결정에 따라서 지금 카타르 항공기 그리고 선박 등은 외교를 단절한 그 국가 영공을 날 수도 없고요. 영해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그 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참고로 카타르 항공사는 그 MLH 항공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로 일단 정말 유명한 항공사죠. 요즘에 지금 많이 떴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부터 이제 중동 국가들이 외교를 단절한 것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 국가들이 자기들과 친한 나라 또는 그 기업들에게도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외교 단절해라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 조치를 지금 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좀더 심각해질 것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그 다른 국가들이 비판을 해왔었던 이 이슬람 형제단이라는 이런 그 단체가 있었는데 이런 단체를 지원한 것 자체는 사실 좀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었긴 하고요. 일단 이와 함께 지금 카타르 국왕이 사실은 카타르라는 나라는 사실 이란과 굉장히 친한데 이란이 참그 트러블 메커 문제를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카타르 국왕이 대놓고 이제 이란 이를 옹호하면서 왜 미국에 옹호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어필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슈에 좀 불을 지른 가장 큰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일간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조용했었던 중동 국가에 한번 왔다 가니까 또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사실은 트럼프가 뭔가 이슈를 만든 부분도 아예 그 없다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산유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카타르로 들어가는 그 식료품 자체가 사우디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무역 활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가 사우디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사람들이 뭐 석유가 많이 난다고 석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들도 식료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식료품의 어떤 유입이 사우디를 거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무역 활로라서 사실 카타르가 이렇게 되는 건 좀 길게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버티다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나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카타르는 조만간 좀 꼬리를 내리고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휘청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실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황을 보는 건데 시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각국의 어떤 그 세계사 그리고 지리적인 부분을 좀 보는 겁니다. 과거에 그 국가들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보시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면은 카타르는 모든 식료품이 사우디를 통과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의견에 맞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조금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투자는 그대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발할 때마다 가장 눈이 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국제 유가잖아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4%가량 올랐고요. 브렌트유 가격도 4% 오른 50.66달러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이 국제 유가에 있어서 현재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네. 현재는 그렇게 그다지 큰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번 학습 효과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데요.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늑대소년 얘기를 많이 하죠. 거짓말을 계속 많이 하면은 나중에 진짜 실제를 얘기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요보다는 오펙 쪽 긴장감이 좀 더 올라가면은 시장이 이쪽으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펙 쪽에서 뭔가 그동안 진행돼 왔었던 감산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나오면서 이제 캔슬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 하면 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전에는 일단 시장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펙의 주요 회원국으로 꼽히는데 지금 잠시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감산 합의에 대한 캔슬 얘기를 좀 언급을 하셨었는데 네. 그 감산 합의에 대한 그 캔슬 가능성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저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네. 크게 보지는 않고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캔슬이 되려면 이제 카타르 자체가 워낙 이제 석유도 많이 뽑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일일 원유 생산량이 한 60만 배럴 수준이고요. 오펙 국가긴 하지만 오펙 국가 내에서 가장 적은 어떤 산유 국가로 일단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뭐 지정되진 않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오펙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일 좀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오펙 전 회원국들이 안 한다라고 나설 수 사실 감산이라는 것 자체가 다들 별로 안 좋아하죠. 많이 이제 생산해가지고 빨리 팔고 싶어 하는데 지금 뭔가 이제 유가를 안정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감산에 대한 가능성은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일단 정치적인 부분들은 제가 오늘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슈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해결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참 어려운데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못하는 거는 해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안 하는 거는 뭔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얻을 게 있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서 뭔가 모르겠어요. 미국이 들어갔든 어디가 들어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이 부분은 뭐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나라 안팎으로 참 요즘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들은 해결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런 문제 가지고 시장이 흔들린다고 투자를 뭐 거둬들일 이유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불투명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과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워낙 많았지만 항상 이겨내 왔고 높은 부분을 지금도 시장이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이런 웨이브라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런 거를 기회 삼으셔 가지고 주식 투자를 좀 더 이제 강하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죠. 하지만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정도는 주식 매수를 좀 쉬어가시면서 다음 주까지 분위기를 보시고 판단하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